평택대학교 패션 디자인 브랜딩학과의 고본영 교수입니다. 저희 학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패션 디자인과 브랜드 디자인, 브랜딩을 함께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이제 이런 학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은, 우리가 정말 큰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런칭을 통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소위 명품이라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떤 브랜드의 파워고, 그런 브랜드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함께 이제 교육을 해서 종합적인 패션 산업의 어떤 리더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이제 학생들에게 창의력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성,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 조화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이제 많은 학생들이나 어떤 사회에서 창의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기능성, 이런 것만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디자인은 창의력이 없어서도 안 되고, 기능을 무시해서도 이거 역시 디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저희 학과는 그 두 개가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훌륭한 디자인이 나온다.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여러 교수님들이 노력을 하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학과 GM이 조미라입니다. 저희 학과는 말 그대로 패션 디자인과 브랜딩 교육을 함께 받는 창의성, 전문성, 예술성이 융합된 패션 교육 프로그램으로 패션 산업 리더 및 글로벌 패션 디자이너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패션 디자인, 드로잉, 마케팅, 그래픽으로 나뉘는데, 디자인과 드로잉에서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도시카 그리기 등을 배우게 되고, 그래픽에서는 패션 관련된 실무 교육과 포토샵, 일러스트 등 다양한 컴퓨터 관련 수업을 하게 됩니다. 진로는 패션 디자이너, 패션 마케팅, 패션 아트 및 그래픽, 그리고 이제 그 기타 패션 산업 관련 등 모든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패션 학과로는 브랜딩 교육을 함께 받는 국내 유일의 학과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로 오셔서 함께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